안녕하세요. 영어과 배용준입니다. 이번 3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, 예, 이제 그 고생 많은 만큼 결과도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작이니까 시작 단추가 조금 좋잖아요. 예, 이 기운으로 혹은 뭐잘 봤다면 잘본 대로, 못 봤다면 못본 대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. 이번 영어 시험은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쉬웠던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. 왜 그러냐면, 기본적으로 작년에 어려웠던 이유 중에는 21번에서 23번에 해당하는 그 주제 제목 부분 있죠? 그 부분이 좀 어려웠었어요. 듣기를 풀면서 풀기가 쉽지 않았는데, 이번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수 학생들 시간을 꽤 확보했을 거예요. 그럼 확보된 시간으로 뭘 풀어볼 수 있느냐? 빈칸과 문장넣기 순서 연결 문제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, 그래서 아마 여러모로 점수가 더 올랐을 겁니다. 1등급 90점 아마 맞는 사람들 꽤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. 이제 학원 내에서는 8% 그래서 10%라고 생각했는데, 뭐좀더 쉬울 수도 있겠죠.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유형은 어려운데, 빈칸 유형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려웠죠. 특히 33번 같은 문제들은 만약에 이해하려고 이 글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덤벼들었을 때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.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난도의 문제를 접근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게 있어요. 내가 이 지문에 해당하는 단어의 상당수를 알고 있는가? 그 다음에 이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? 그 다음에 그러한 이해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가? 이런 단계적인 요소들이 필요한데, 여러분들이 그걸 다 체킹하면서 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3월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, 내가 어디 부분이 약한지에 대한 취약점을 확인할 것. 내가 단어가 약했는지, 구문이 약했는지, 혹은 어법이 약했는지, 혹은 문제 풀이에 대한 요령이 좀 없는지, 혹은 주제문을 찾는 부분이 부족한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그걸 덧붙여서 이제 각 해당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받으면 더 좋겠죠. 이제 6평, 이제 혹은 9월, 11월 이렇게 큰 시험이 세 번이 남았는데, 철저하게 준비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셔가지고 계속 있을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